탑에서 와서 다운스윙 할 때 팔이 먼저 내려오면서 얘가 이렇게 그런 순서라고 해야 갑자기 여기서 플락스를 밟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부터 펴야 되는 건지 모르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좀. 골프 스윙을 보면 스윙의 영상을 이제 슬로우로 천천히 돌렸을 때 보여지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이 스윙을 할 때 본인이 느껴지는 게 있고, 그 나는 못 느끼지만 실제로는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사실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다른 동작을 할 때는 사람들이 보통 순서를 생각 안 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 하나 주고 자 공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냥 앞으로 이제 던지기 위해서 이제 몸이 움직여. 근데 그 몸이 움직이는 순서를 보면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 순서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다운스윙 시작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악셀을 탑에서부터 밟진 않지만 결국은 내가 앞에서 풀악셀을 밟기 위해서 준비되는 동작인데, 굳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되는 동작은,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하체가 밀리든 돌든 어쨌든 하체가 먼저 스타트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으로 이렇게 딱 딛는 거 있죠. 딛는 거. 디드라고 얘기를 안 해도 신기하게 디더죠. 근데 이제 보통은 다운스윙 시작을 할 때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머릿속에, 아 다운스윙 탑에 가면 이제 일단 왼쪽 무릎, 그 다음 왼쪽 골반, 그리고 이제 어깨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팔꿈치 오고 손 오고 헤드 뒤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헤드가 던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던지잖아요. 근데 왜 마이크 밴더는 스윙을 할 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하체나 이런 걸 먼저 쓰지 말고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돌려서 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맞고 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백스윙 갔다가 자 손목으로만 친다는 느낌을 한번 쳐볼게요. 그럼 제 몸이 백스윙이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공을 딱 칠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은 다운스윙 때 딛고 하체를 먼저 스타트 안 하려고 해도 누구한테나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고 이제 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깨, 그 다음에 골반, 그 다음에 이제 손 세 개만 딱 따졌을 때 골반이 회전하는 양은 아무리 많이 돌아도 45도. 자 그리고 어깨가 회전하는 양은 90도 기본적으로. 자 그럼 손은 어디에서부터 백스윙 탑에 갈 때까지 자 몇 도가 움직이냐면 한 120에서 130도 정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임팩트가 맞는 순간에 골반이 보통은 이제 몇 도가 열려 맞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30에서 35도 정도 열려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어깨는 아무리 내가 막아놓고 등지고 치고 어쩌고 해도 무조건 어깨는 10도에서 15도 많게는 20도 정도 오픈이 돼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손이 임팩트 맞는 순간에는 원래 어드레스보다 약간 핸드포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가정에서 한 10도 정도 나간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계산기를 딱딱딱 두들기면 골반은 45도 돌았다가 임팩트 맞는 순간에 30에서 35도가 돌아가면 그럼 몇 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10도. 80도. 아,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는요? 자, 90도에서 한 15도. 90도에서 15도요? 아, 그럼 100도죠, 100도. 자, 그 다음에 손은 130도, 120도 갔던 게 자, 임팩트 맞는 순간에 한 10에서 15도 정도 앞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얘는 한 135도에서 140도 정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손이 움직이는 이 가동 범위가 제일 큰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안 그래도 조금밖에 안 움직여야 되는 골반을 먼저 움직이면 그러면 당연히 가동 범위가 제일 큰 손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시퀀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들은 골반을 먼저 스타트하는 것 같아도 뭐가 움직이냐면 손이 같이 동시에 움직여요. 자, 백스윙 탑에 딱 갔을 때 모든 게 멈춰 있다가 골반이 싹 열리거나 아니면 골반이 옆으로 싹 밀릴 때 손이 동시에 그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출발을 해도 프로들은 항상 내 몸 앞에서 이 클럽이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데, 근데 이제 아마추어도 특히 초보자들일수록 자 백스윙 탑에 가서 순서대로 자 골반 가고 어깨 가고 손 이 팔꿈치 오고 그러면 그 벌써 이미 스윙 끝났어. 이미 여기 다 돌아 있는데 이제 채는 이렇게 뒤에 막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는 전환은 자 무조건 백스윙 탑에 쭉 가서 멈추면 야 여기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손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따라 돈다고 생각을 해야 실제로 찍어놓으면 그 시퀀스가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체가 먼저 출발을 안 하고 이제 진짜로 손이 출발을 하려고 하면 상체가 이렇게 엎어지거나 머리가 먼저 따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하체로 리드를 하고 싶어도 리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100%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이 아래로 무슨 다운블로우를 치겠다고 냅다 들었다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팔부터 움직이려고 해도 하체가 먼저 출발하기보다는 상체가 먼저 이렇게 덤벼지거나 아니면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클럽을 앞으로 던져내려고 해야 되는데 탑에서 공 쪽으로 아래로 찍어 치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밴더 그 시그니처 팔로 치는 드릴 있잖아요. 네. 백스윙 돌아놓고 이제 자 이렇게 치는 거.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내려와서 전환 걸 이렇게 돌리면서 결국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느낌으로 치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할 때도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클럽을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힘을 줘서 움직이는 거냐, 내가 여기서부터 풀악셀로 밟을 거냐, 아니면은 가속을 붙여서 최저점에서 내가 풀악셀을 밟아갖고 스피드를 낼 거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클럽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야 되냐, 그러니까 공을 딱 들고 내 클럽을 들고 타겟에서 던지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갈 거고 내가 여기다 던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헤드를 던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전환이 됐든 뭐가 됐든 헤드를 던지는 방향 그리고 클럽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굳이 뭐 전환을 무슨 순서가 뭐부터 가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거는 뭐 머리 아프잖아요. 생각할 게 많아지면. 네, 감사합니다.